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유도 단계가 지나면 타겟 언어를 가리키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타겟 언어를 가리킬 것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선 타겟 랭귀지를 가리킬 때는 학생들이 그 어떤 식으로 사고 도약을 하면 이런 내가 교사가 가르치고자 하는 타겟 언어를 배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수업을 받을 때는 학생들이 가정법의 수업을 받을 정도의 학생들은 그 전에 조건문을 if conditional 혹은 first conditional에 관한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교사는 추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고 가정법의 것을 세컨 컨디션을 가리키기 위해서 교사는 그런 타겟 언어를 얘기하기 위해서 조건문을 말해줄 수 있는 거죠. If it rains tomorrow, I will bring an umbrella 라는 얘기하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겁니다. 즉 조건법을 보면 우선 시제가 현재형으로 돼 있다라는 걸 학생들에게 주제하고요. 그 다음에 if it rains tomorrow, I will bring an umbrella라는 의미에는 현재에서 어떤 상황이냐, 이 문장이 미래에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어봐서 지금 현재는 비가 안 오지만 미래에 만일 비가 오면 나는 그것을 대비해서 우산을 가져가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충분히 다시 한번 숙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조건법이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어떤 상황을 의미할 때는 비슷한 것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면 되겠느냐라고 한번 학생들과 무조건 질문해 보는 거죠. 이런 if it rains tomorrow, I will bring an umbrella라는 것이 조건절이라서 어떤 비가 오게 되면 이런 조건 상황이 내일 내가 우산을 가져가는지 안 가져가는지 결정되는 상황인데요. 어떤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일어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꿈과 희망을 나타내는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문장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에게 말문을 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타겟 언어를 가르칠 때는 교사는 작전을 잘 짜야 되는데요. 가정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생들은 조건법을 배웠겠구나. 그래서 조건법을 꼼꼼히 따지면서 하고 그러면 현재의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말고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대해서 일어나기 어려운 소원 혹은 꿈의 상황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니? 하고 물어보는 교사의 어떤 strategic question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타겟 언어를 가리킬 때는 우선 학생들에게 STT를 최대화한다. 즉 학생들끼리의 어떤 액티비티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 교사가 칠판에 판서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Second conditional이라고 크게 쓰시고요. 그것이 바로 가정법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If I win a million dollars, I will buy a new house. If I win a million dollars, I will buy a new house. 라는 문장을 쓰시고요. If I won a million dollars, I would buy a new house. 라는 두 개의 문장을 나란히 한번 써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위의 문장, if I win a million dollars, I will buy a new house. 라는 것은 조건절이기 때문에, 이건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미래에 일어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어떤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라고 금방 얘기하고, 그러면 요거하고 밑에 거는 어떻게 차이가 날겠는지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개념 질문을 갈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의 문장을 비교하면서 학생들에게 유도하고 다시 개념 질문을 넘어가고 하면은 개념을 파악하는 문제를 질문하게 된다면 쉬운 수업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이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끝나고요. 그 다음에 engage 다음에 study 부분에서 lecture 부분이 끝나고 practice 부분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practice는 어떻게 하느냐? 즉 이건 타겟 언어를 연습하는 건데요. 이때는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즉 교사가 worksheet 어떤 worksheet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거죠. flash card라든지 이런 거 나눠주면서 make a partner, I'm gonna do something with a pair work 이렇게 얘기하고요.
한쪽에서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if절을 한 학생이 student A가 얘기를 하면 student B는 그걸 듣고 거기에 맞는 상황에는 그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즉, if I were 90 years old, I would think about my childhood days.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할 수 있도록 배운 걸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학생 연습 기회를 주는 거죠. I could go back, if I could go back my high school days, I would wish a world peace. I would wish for a world peace.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 좋고요. If I were a bird, I would go to the moon. 이렇게 이런. 그런데 한 학생은 if절을 가지고 읽어주고 다른 학생은 거기에 대해서 맞춰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activity를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좋은 게 뭐냐면 어떤 정보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 activity라고 합니다. 즉 A라는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학습 타겟 랭귀지를 배웠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보를 안 가지고 있어도 정보를 가진 사람만큼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이 바로 information gap activity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창의적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관계를 설정시켜주면 됩니다. 근데 이런 그 pair work, 둘이서 짝지어서 일을 연습을 할 때는요. 교사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어떻게 너가 pair work activity를 할 것인지에 대한 체크를 해보는 그런 요령도 필요합니다. 즉 예를 들면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Will you do this activity alone? 이렇게 말하면 이거 혼자 하는 거 아니죠? 학생들은 no 라고 대답할 거고요. Can you show your partner your paper? Can you show your partner your paper? 하고 물어보는 거죠. 너 친구에게 지금 페이퍼 워크숍 나눠주고 지금 보여줄 수 있겠어? 하면 안 되죠, 선생님. 이건 내가 읽고 쟤는 알아맞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일종의 게임이고 롤플레이니까 라고 대답할 거고 What will you do?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고 말하면 학생들이 대답을 할 겁니다. 지금처럼 Student A is gonna read some information with a worksheet and then the partner B is gonna answer that is parallel with that if conditional. So they're gonna produce second conditional sentence, but the full sentence 라고 말을 하면서 가정법의 문장을 다 완성해서 만들어낸 것이 둘 pair work의 어떤 임무다 라고 말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을 연습을 시킬 때는요, 그 study 관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교사가 어떻게 보면 통제된 형태의 controlled study, controlled practice입니다. 그리고 조금 덜 통제된, 예를 들면, if절을 하면서,돈 문제, 그 다음에 if절을 하면서 날개, 새, 이렇게 막 간단하게 지으면서 학생들이 if I were a bird 하고 수동적으로 있는 것보다 새, if 하고 이렇게 주면은 아 내가 새가 된다면 하고 학생이 또 student A도 한번 창의적으로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약간 그 덜 less controlled 혹은 guided practice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역시 이 practice 단계는 교사가 철저하게 이 정도의 수업을 가르쳤으면 이 정도의 학생들을 연습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입장에서 controlled practice 혹은 less controlled 혹은 guided practice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나중에 유닛 7에서 다시 다뤄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런 그 연습 단계까지 끝나면요. 그 다음에 activate 즉 활용 단계가 남아있는데요. 이 활용 단계는 철저하게 학생 중심의 어떤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즉 학생의 입장에서 새로운 언어는 새로운 target language를 배우는 것은 새로운 구문을 익혀야 되는 거고 새로운 문장을 익혀야 되고 새로운 개념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마구 우겨잡아 넣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렵고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해는 됐지만 그걸 다시 reproduce, production 하는 그런 과정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통제가 덜 되고 나름대로 자기의 learning process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하게 그 풀어주는 어떤 액티비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플래닝 어 레슨 우리 저하고 여러분들 같이 할 때는 어떤 서베이 활용법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활용법입니다. 즉 열린 활용 단계는 아닌데요. 단순히 연습 단계에 했던 것을 조금 활용해서 다시 묻고 대답하는 그런 활용 단계를 말합니다. 학생들에게는 그러나 의미 있어요. 좀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연습 단계에서는 선생님이 일일이 워크숍을 짜서 해주지만 활용 단계에서는 너가 워크숍에서 한 거하고 비슷하게 너네 둘이서 스스로 한번 워크숍을 만들어보고 그것을 완성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봐라 하고 한다면 훨씬 더 창의적인 학생들 입장에서 어렵고 challengeable한 그런 activity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 less controlled 한 상황이 될 것이고 학생들은 이 활용 단계에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골고루 activate의 그 opportunity가 많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사가 통제가 안 되고 자기네 스스로가 target language를 찾아서 그런 문장을 만들어내고 둘이서 같이 pair work로서 activate를 하게 되면 훨씬 창의적인 그런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의 예문을 학생들의 상황과 기호에 맞춰서 다양한 예문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고 활용해 보아라 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을 그 다음에 이제 다 했으면 액티베이트까지 했으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정리를 할 때는 약간 리뷰를 해야 되겠는데요. 즉 학생들에게 이때까지 배운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다시 한번 점검해서 딱딱 포인트를 집어주는 것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What is the second conditional? 가정법이란 건 무엇이냐 하면 This is a sort of expression that I cannot do, that I did not do, that I cannot do, that I will, there is a little possibility that I can do, that I will do in the future.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어떤 상황을 얘기해 줄 것이고요. 그 다음에 How do we use it?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본다든지 Can we use it for talking about hopes and dreams?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하나 개념을 딱딱 집어주면서 리뷰를 해볼 수 있는 상황도 필요하겠죠. 이럴 때는 판서를 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리 단계에서 숙제를 내준다거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무엇을 배울지 하고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게 한다면 조금 더 학습 효과는 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다 짭니다. 저하고 같이 짰습니다, 지금. 그리고 난 다음에 제대로 듣니? 듣니? 다시 한번 좀 봐야 되겠어 하고 점검해야 될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점검해야 될 때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수업 자료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 이 수업을 이렇게 할 때는 여기에 뭐 비디오가 필요하고 스토리텔링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이런 자료. 그 다음에 목표가 제대로 잘 설정되었는고 달성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업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이런 목표를 해서 세컨 컨디셔널, 가정법을 했는데 학생들이 제대로 수업 달성을 했는지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행을 점검하는 그런 단계가 하나하나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체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것을 강조하고 설명할 때는 어떤 식으로 판서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교사는 어떤 예상 문제를 나올 것이고 이런 예상 문제, expected problem은 어떤 식으로 solve out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되겠죠. 가정법을 가르치려 했더니 어떤 한 학생이 조건법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한 반 이상의 학생들은 조건법을 알지만 조건법 모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expected problem 한번 생각해 보면서 다시 꼼꼼하게 만약에 모른다면 또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짜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수업의 전제적인 조건과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한번 확인한 거죠. 즉 예를 들면 second conditional을 배울 정도의 아이들이라면 분명히 if 조건절 first conditional을 배웠을 것이다. 그러니까 first conditional을 가지고 시작을 해봐야지 하고 잘 파악하고 진단을 하면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어떤 융통성. 그 다음에 이런 topic을 러러리에 관해서 얘기했다라면 또 다음 시간에 좀 더 복습을 한다거나 아니면 좀 시간이 남았을 때 이번에는 여태까지 배운 거를 다 조합하되 좀 자연스럽게 어떻게 연관을 해서 연계를 하고 잘 화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잘 보고 짜 넣어야 되겠죠. 이런
점검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점검의 상대를 다시 좀 생각해 보면요. 수업 자료가 있는지, 즉 럭키조의 사진이 있는지, 학습 단계에서 정보 차이의 쪽지, worksheet이 있는지, 활용 단계에서 플래시카드를 다시 한번 준비했는지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됐는지가 또 중요한데요. 이 목표 설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표 설정의 예가 있고 나쁜 목표 설정을 예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목표 설정을 짜야지만, aims를 짜야지만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사는 이런 거라는 거죠. 학습 단계에서는 한 10명 중에 8명은 가정법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교수가 이미 거의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활용 단계에서는 한 3분의 2 이상은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자기네 만드는 과정이 거의 맞아 들어야 된다. 이런 학습 목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는 거죠. 나쁜 학습 목표는 어떤 거냐면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를 했나, understand 했나, 이런 과정을 배우고 있느냐, 문법을 잘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아주 피상적인 그런 질문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학습 그 aim 혹은 proposal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좋은 목표는 좀 길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이다 라고, 그리고 과학적 증거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고, 학생들의 이해도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길고 자세하게 써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목표 설정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요. 꼭 그 타겟 랭귀지뿐만 아니라 문법이라든지 어휘라든지 언어 표현 같은 것에도 목표 설정을 정확하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PPP 어프로치 타입의 경우는 발제 단계하고 산출 단계 각 단계마다 목표 설정이 구체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만약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이다라고 하면 doing과 knowing의 차이점, 즉 알고 배우고 있는 것하고 그다음 결과적으로 아는 것의 차이가 제대로 성취가 됐는지를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understanding, 즉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그 다음에 제대로 배워가는 거냐, 그 다음에 제대로 complete, 완성해 갈 수 있느냐의 어떤 구체적인 학습 단계를 잘 점검해서 그 목표 설정을 뚜렷하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되는데요. 타겟 언어를 이해하는 거하고 배우는 거하고 그걸 완성시키는 그 단계는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은 배운 어휘를 알맞은 개념과 잘 연결 지을 수 있느냐. 뭐 예를 들면 어휘 수업을 했을 때 뭐 추상적인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한번 가리킨다고 칩시다. 그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지 개념 설명을 연결하도록 짝짓기를 한다든지 beautiful house, beautiful garden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아름다운 garden 하면 누구나 지금 평범한 그런 연상 작업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짝짓기 개념을 잘 지을 수 있는지 체크하는 그런 상황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법 같은 경우는 올바른 문장 사용으로 해서 뭐 현재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는지 activity 할 때 혹은 practice 단계에서 학생들이 자기 해놓은 결과물을 넣을 때 현재 완료형을 제대로 쓰면서 숙제를 해왔는지, 그 다음에 액티베이트를 하고 있는지를 잘 점검을 하면서 목표 설정이 됐다 안 됐다를 결정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타겟 언어를 말하기에 어떤 슬랭 언어와 그 다음에 공식적 표현, 익스프레션 표현일 때는요. 이런 것을 제대로 구분하면서 사용할 수 있느냐. 스피치에는 의외로 그 슬랭이 있고 포멀한 스피치, 커뮤니케이티브 스킬이 있습니다. 그것을 학생들이 이럴 상황에, 슬랭 같은 거는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쓰지 않아야 될 상황에도 모르고 문화적인 컬처를 잘 모르면서 그냥 써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치 수업이나 스피킹 수업에서는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해줄 수 있는 목표 설정까지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좋은 목표 설정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선 판서는 되도록 많이 쓰지 않고 오늘의 타겟 랭귀지만 딱 쓰면서 타겟 랭귀지를 이해하기에 좋은 몇 가지의 문장만 써주는 것입니다. If I win $1 million, I will buy a new house 하고 If I won $1 million, I would buy a new house 하고 우선 현재 과거를 대조할 수 있어서 문법적인 시제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적으로도 봤을 때 이런 현재 형태는
현재는 불확실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좀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하는 거고, 밑에 것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것을 소망과 꿈을 나타낼 때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거 개념을 확실하게 설정하기 위해서 두개 정도의 그 compare language, compare sentence를 써주는 게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expected problem, 예측되는 문제들을 잘 다시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수업해보기 전까지는 expected problem이 뭔지를 모르는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짜볼 때 훨씬 더 실제 상황에서, real situation에서 굉장히 그잘 대처를 할수 있거든요. 때문에 이런 거를 짜보는 거죠. 아까 저하고 같이 짠 중에서 Lucky Joe에 대해서 얘기할 때, why do you think he has the nickname of Lucky Joe?라고 물어봤을 때, what is nickname? 하고 한 학생이 물어봤을 때, 교사는 그거 있잖아, 그거 별명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nickname is another funny name that represent a very symbolic meaning of that person 하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훨씬 재밌고 구체적이고 스무드한 수업이 되겠죠. 그다음에 뭐 visible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visible의 반대말이 뭡니까? invisible이죠라고 말하면서 엔토님, 실로님의 어떤 관계를 얘기하면서 어휘를 좀더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다거나, 그다음에 if I were a bird, I would fly라는 이제 가정법을 얘기할 때왜 선생님 if I was a bird, if I was a bird라는 게 아니고 if I were이라는 안 맞는 걸 얘기합니까?라고 학생들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는 were하고 was의 차이점, 그리고 왜 were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는 교사의 어떤 자세, 준비 자세가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ssumption을 잘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데, 쭉 가리키던 학생들이라면 별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새로운 교사가 이전에 커리큘럼을 잘 모르고 가리켜야 할 때는 그 전에 어떤 배운 전제 조건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서 타겟 랭귀지를 정하고, 토픽을 정하고, 수업의 프로시디어, 진행을 상황을 정해야지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전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뭐 기본 조건에는 여기도 말씀드린 것처럼 럭키조 예문을 학생들과 얘기할 때 러터리에 관한 어떤 경험이나 그런 것은 적어도 학생들이 있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복권이라는 주제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이런 것을 체크할 때잘 조합하고 잘 변형이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는데요. 그때는 그 주로 중요하게 강점을 두는 건 진행, 그 프로시디어 관계가, 즉 스테이지 바이 스테이지마다 제대로 잘 연결이 되고 스무드하게 연결이 되고 또잘 조합이 되고 잘 변형이 돼서 되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을 하고 다르게 변형할 때는, 여태까지는 복권에 관한 것을 얘기했지만 다음번에는 예문을 뭐 교통편을 얘기한다든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든지 아니면 트러블, 여행에 관해서, 메리지에 관한 주제에 관해서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다양한 수업을 미리 예상하고 플래닝을 레슨을 짜보고, 그 다음에 짠 것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태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비 수업을 만들 때 생각할 것들이 나이, 인원, 언어 스킬, 그 다음에 타겟 언어, 토픽 성적, 토픽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타겟 언어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개념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개념 질문 자체는 질문을 교육 컨텐츠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수업 목표라든지 수업 자료, 판서, 예상 문제, 전제 조건 같은 거를 제대로 됐는지 한번 미리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타겟 랭귀지하고 주제, 토픽하고의 차이점은 어떻게 되느냐? 우선 토픽은 예시문까지를 하고 난 다음에 연결을 지어서 재밌게 흥미로운 걸 하는 거고, 타겟 랭귀지가 가장 먼저 정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업 계획을 실제로 짤 때는 단계 단계마다 독특한 상황을 잘 이해를 하고 강화시켰는지, 그 다음에 그 단계하고 그 다음 단계를 잘 연계했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유도 단계에서는 토픽에 관심을 제대로 끌고 있느냐,
가 관건이겠고요. 학습 단계에서는 타겟 언어를 집중적으로 설명을 제대로 했느냐, 그 다음에 연습을 할 때 집중적으로 연습해서 학생들 제대로 이해를 했느냐, 한 3분의 10명 중에서 8명 정도 성공적으로 이해를 하고 연습 문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느냐, 뭐 이런 것들이고요. 활용 단계에서는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하면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New Structure of Language를 제대로 구사하고 있는지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단계에서는 복습을 하면서 Closing Lesson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약간 위화감,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을 마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수업 계획을 그렇게 다 짜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되짚어 볼 때 중요한 것은 꼼꼼히 체크해야 될 부분이 좀 더 있다라는 거죠. 수업 자료 다시 한번 보고 목표 설정, 내가 이렇게 수업 계획을 짰는데 목표 설정이 제대로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목표 설정이 정확한 건지를 보고요. 예상 문제는 또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 어썸션이 무엇인지를, 아, 이 정도 레벨이면 이것도 배웠겠다, 저것도 배웠다, 전제 조건이 좀 더 나올 수 있습니다. 다 짜놓고 보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제대로 잘 조화하고 변형을 제대로 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조금 약간 복잡하지만 구체적으로 제가 example of a planning a lesson을 하기 위해서 좀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혹시 지루해하시진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논리적인 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혹시 그 아직도 still in question인 학생들이 있으면 why don't we have an interaction through the web page? 이제 한번 웹페이지를 통해서 그리고 사이버 상황 속에서 한번 같이 한번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